네, 제3회 저가의 전배 64강 경기 8조 경기입니다. 이만 선수와 장진수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선의 처형 프로게이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만 선수와 장진수 선수, 또 쟁쟁한 선수끼리 붙었는데요. 테란과 저그죠? 네, 이만 선수가 원래는 주종족이 저그인데요. 네네. 오늘은 테란 선수 있겠네요. 아, 그랬군요. 네, 이만 선수 테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이번 또 경기에서 또 재밌는 게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2시 진영, 이만 선수 진영 보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8시 진영. 장진수 선수는, 누구나 다 아시는 선수일 거예요. 네. 키스팀으로서, 장진남 장진수 선수. 네. 쌍둥이죠? 쌍둥이 선수죠? 네. 예, 두 선수가 상당히 유명해가지고요. 네. 두 선수를 모르는 선수가 이제는 거의 없죠. 네. 8시 저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장진수, 장진남 선수의 장진남 선수가 형이죠? 예. 네. 자, 두 선수, 테란 대 저그. 이만 선수의 그 테란 플레이를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선수는, 저그전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왜 테란을 또 선택했는지. 자, 드론으로 같이 서치를 보내는군요, 장진수 선수. 네, 장진수 선수는 테란을 상당히 잘 잡거든요. 네. 그 때문에 차라리 저그 대 저그를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자, 이만 선수도 어떤 비책이라든가 어떤 숨겨놓은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택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보시면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서플 전술에서 볼 때는 별로 엽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네. 정석으로 싸우자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좀 후반기까지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후반에 자신 있어야지 좀 테란을 해도 후반을 넘기면 이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 장진수 선수 같은 고급 플레이어들을 상대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장진수 선수는 바로 앞마당을 해처리를 했고요. 네, 지금 장인 선수의 빌드는 상당히 지금 초반에 드론을 많이 뽑으면서, 네. 네,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빌드라고 할 수 있죠. 벙커러쉬 같은 빌드에는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요. 네, 그런 것만 안 당할 경우는 상당히 부자죠, 그죠? 네. 네, 후반이 될 경우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멀티도 한 번에 두세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화 능력이 되고요. 엄청나게 후반에는 상당히 좋은 빌드입니다. 네, 장진수 선수 드론이 일단은 이제 테란 진영으로 왔어요. 예. 자, 와서 보고 투베락 정석 빌드구나. 혹시 특별한 이만 선수 비책이 있는 게 아닌가 했을 텐데. 네, 투베락을 보고 내려가는데요. 그다지 별로 전술이 안 보이죠?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진수 선수가 그냥 마냥 드론만 계속 뽑아줄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또 혹시나 마리너스도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저번에 한 두세 마리, 네 마리까지 정도 뽑아주고, 네. 상큼 하나 박아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자, 이만 선수 SCV도 저그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스가 이제 올라가는 걸 봤고요. 역시 저글링 뽑아주죠. 네. 요즘 바락 위치가 상당히 독특해요. 저런 자리에 바락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처음 보는 듯하거든요. 네. 지금 바락 위치가 입구 쪽하고 좀 떨어진 상태에서. 네, 거의 두 개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3cm는 안 당하겠네요. 3cm 드랍이나 그런. 네, 그렇겠네요. 네, 상당히 좀 바락 위치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장진수 선수 지금 앞마당 쪽에 성큰까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역시 성큰을 박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반에 이렇게 저글링 SCV를 잡다 보면요. 네. 마린이 오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버로드가 있다고 하지만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성큰이 없으면 그냥 그 초반 마린, 그냥 땡마린이라고 하죠. 네. 그 마린 한 6마리, 7마리 지지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저럴 때는 성큰 하나를 안전하게 박아줘야죠. 그렇죠. 자, 이번 선수는 아카데미에 올리고 다시 서플라이 디판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자, 일단 마린 6기를 보냅니다. 저희 장인 선수 벌써 앞마당에 드론이 상당히 많죠? 네. 예, 이렇게 드론이 많은 걸 보시면 이제 쓰레치를도 금방 갈 수 있고요. 스파이어 테크는 레어 테크도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오나요? 지금도 마린을 못 봤죠. 저글링이 늦게 앞에 나간 나머지. 네. 지금 저글링이 입구 쪽에 한 마리 있긴 하지만요. 예, 저글링의 시야를 안 보였죠.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대로 마린이 성큰 한 기와 마린 여섯 기 어떻습니까? 예, 성큰 하나가 이기죠. 예, 마린만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요. 네.
예, 물론 말이만 싸우지 않고, 선수만 싸우지 않고 드론도 드론이, 싸우잖아요. 네, 드론이. 네, 드론한테 지금 매딕 없는 말이는 드론 상당히 약해요. 네. 지금 이완 선수 SCB 상당히 잘 돌려요. 지금 네. 거의 뭐 열 바퀴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자기가 거의 레어까지 벌써. 자 레어까지 올라서도 아직도 지금 뭐 임 저. 장인수 선수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네, 그냥 장인수 선수는 그냥 가만히 찍어주고만 있는 듯한데요. 네, 다시 백을 하죠. 네, 뭐 저렇게 찍어주고만 있을 경우는 뭐냐. 무브를 해서 잡는 게 잡기엔 수월하죠. 근데 장인수 선수는 뭐 저런 거 잘 알 텐데요. 네. 지금은 그냥 상당히 좀 귀찮은 듯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팩토리 엔지니어벨이 그리고 네. 컴셉 스테이션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뭐 팩토리와 엔지니어벨을 동시에 올렸는데요. 예, 지금 이완 선수의 빌드는요, 뭐 상당히 네. 마리는 그렇게 많이 뽑는 빌드는 아니지만요. 일단 투배럭 체제인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빌드는 뭐 빠른 테크와 빠른 업그레이드 그런 식이죠. 네. 자 입구 쪽에 배치했던 마린을 다시 후퇴를 시켰고요. 지금 테란 입구 쪽에 올려놔뒀고, 아우 성권 세 개나 박았네. 예, 이제는 스파이어가 올라왔는데요. 예, 장진수 선수 스파이어가 좀 상당히 좀 늦게 들어간 면이 있죠. 네. 지금 돈이 400 거의 넘어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치는 약간 늦게 가네요. 네. 자 지금 테란 적은데 말이죠. 초반에 접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계속 여기까 지금까지 테크만 올리고 지금 시간이 예, 계속 진행하는데요. 스트레치를 가죠. 이렇게 후반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테란하고 저거 뭐 어떻게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저그의 테크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자